오케이, 자 사인 한번 해봅시다. 자 그럼 노트 네. 이제 앞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한 장씩 하면 돼요. 한 면에 한 명씩 하시면 돼요. 이끼 마쇼, 이끼 마쇼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우리도 여기다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? 네, 이거 하고 나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. 오지. RM. Let's go. This is RM. 여기 또 각자? 예. 아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형만 하시면 됩니다. 고징 특기니 맨 앞에다가 하시면 됩니다. 아 그래? 고징 특기니. 사인 신경 많이 쓴다? 아 신경 써야지. 자 이 펜이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들었는데 안에 BTS가 있어요. 나무가 좀 엄청난데요? 풍성해야지. 근데 이게 BTS가 있는데 이게 나 이거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. 엄청 빨리 떨어져. 학생 때? 이게 보라색깔 애들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굿즈 모으는 문구, 사, 이런 문구 컬렉터들이 있었지. 오 여기 BTS 들어가 있네. 어 BTS 들어가 있어. 진짜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 진짜. 예, 사인하면 되냐? 야 이거 나라도 갖고 싶을 거, 것 같은데 이거? 겉에 이거 네 그럼 제가 요청해서 형한테 사인. 꼭 드리도록 그러니까, 하겠습니다. 너무 매력적이야. 형 여기 사인 혼자만 하는 거래요? 어 혼자만. 어 펜 쓸 때 약간 느낌 좋다. 그래. 이거 이게 넣으면 되나요? 이렇게? 됩니다. 여기 위에 아니요 이거 한 장씩 이렇게. 이거 넣는 것 같아. 야 안 되겠다 이거. 자 여러분 우리 또 사인하는 그 실력 좀 한번 보여주죠. 기억으로 나가는 저희가 또 사인 전문이잖아요.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인을 회사에서 많이 이러거든요. 옆.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인만 한 진짜 좋게 한 100만 장은 될 것 같아. 100만 장이 뭐야? 100만 장이 뭐야? 한 240 100만 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? 100만 장 안 될 것 같은데. 100만 장 안 될 것 같은데. 100만 장이야. 뭐 약간 오버를 하자면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도 몇 십만 장은 하지 않았을까요? 체감상 한 10만에서 20만 살 것 같은데. 아니야. 아이, 옛날 시절에 아니지. 막 하루에 막 5천 장씩 사인하고 그랬잖아. 맞아요. 그걸 뭐 하루 그걸 매일 한 거 아니잖아. 그 이틀 동안 했었잖아. 근데 이틀간 하면 몇 장이에요? 만 장이죠. 그럼 만 장. 우리 앨범 몇 번 냈어? 한 9번 냈지. 우리 어떻게 9번 냈어요? 1번 앨범까지 합쳐서.